제가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은요, 파3에서 그린을 놓쳤을 때의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앞핀과 뒷핀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특히나 앞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수를 할 때 그린 뒤쪽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실수를 하더라도 오히려 짧은 것이 파세이브를 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렇게 그린 쪽의 폭이 적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뭔가 공을 높게 띄어서 세우는 샷보다는 조금 더 앞쪽의 엣지를 이용해서 바운드를 이용한 샷이 조금 더 핀에 붙이기가 쉬운데요. 만약 피칭 엣지 같은 경우로 하게 된다면요. 자, 지금 피칭 엣지로 먼저 보여드리면 피칭 엣지 같은 경우에는 엣지를 먼저 바운드로 했을 때 런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자, 앞쪽에 바운드를 이용하더라도 런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오버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앞핀일 경우에는 이왕이면 58도 혹은 58도가 없으신 분들은 56도나 샌드웨지로도 가능합니다. 샌드웨지로 약간 공의 위치를 오른발 쪽에 위치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샤프트를 살짝 세워서 그립을 좀 짧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왼손 등이 살짝 헤드보다는 앞석에 어드레스를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백스윙 들었다가 다운스윙 할 때 한 번에 어드레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때 공의 캐리 거리를 엣지에 한 번 떨어뜨리거나 두 번 떨어뜨리는 걸 항상 이미지를 생각을 하시고요. 그린에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엣지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어프로치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런이 발생이 되면서 그린 쪽으로 굴러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피드를 최대한 충격을 완화해서 스피드를 조절을 하는 거죠. 그냥 만약에 이렇게 타이트한 라이에서 공을 띄우려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생크도 나고 탑핑도 나는데 이렇게 굴리는 샷을 하게 되면요. 공의 위치도 오른발에 두고 로프트를 살짝 세워서 바운드를 이용해서 원바운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공이 핀에 가까이 붙을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꼭 그린에 떨어뜨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줄이시고 엣지를 이용해서 한번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파3에서 티샷이 짧았을 때에는 네. 앞핀 상황에서 약간 범프앤런을 하면 좋다는 설명이겠네요. 네, 범프앤런 샷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공의 위치가 오히려 왼발 쪽에 두고 띄우는 샷이 아닌 약간 탄도를 낮게 해서 띄워서 굴리는 샷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핀 가까이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범프앤런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또 상급자분들이 띄우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롭샷 같은 거. 네, 네. 멋있게 띄워서 그린에 떨어뜨려서 스핀을 걸어서 뭔가 탁탁 세우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여기서 제가 그린에 떨어뜨려서 스핀을 좀 거는 어프로치를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좀 전에는 오른발 쪽에 두고 약간 띄워서 굴리는 샷을 했다면 이번에는 스탠스를 조금 보폭을 더 넓게 서주시고요. 좀 전에 굴리는 샷은 완전히 붙였다면 지금의 띄우는 샷은 어깨 넓이보다는 좁지만 살짝 더 벌려주시고요. 그리고 클럽 페이스를 조금 더 자신 있게 한 2시 정도 열어주시는 것이 훨씬 더 탄도를 띄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2시 정도 오픈을 해주셔야 어느 정도 탄도가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핀을 좀 더 많이 걸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에이밍을 하고 클럽 페이스를 열게 된다면 방향이 우측을 많이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스탠스를 완전 틀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스탠스 라인은 왼쪽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클럽 페이스는 정면 딱 지금 핀 라인 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스탠스 라인을 오픈을 시켜주시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왼손을 너무 리드하지 마세요. 너무 리드하게 되면 또 클럽 페이스가 세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헤드 윗선상의 손 위치가 올라올 수 있도록 취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가 스핀을 걸기 위해서는 클럽 페이스 면에 이 그루브 면적을 다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을 보게 되면은 이쪽에 앞쪽에 좀 안쪽에 있는 힐 부분 쪽에 그루브를 맞아서 토 쪽에 있는 윗부분까지 다 이용하려면요.
궤도상으로는 아우트 인궤도로 들어와야 지금 이 그루브를 다 이용하면서 스핀을 최대하게 백스핀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어드레스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앞쪽에 토어 부분까지 이용하려면 약간 아우트 인궤도로 들어와야 훨씬 더 스핀을 많이 걸 수가 있습니다. 자, 셋업을 오픈 스탠스와 그리고 클럽핏을 연 상태에서 아우트 인궤도는 스탠스 라인 따라 그냥 스윙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이 헤드가 손과 같이 올라가는 개념보다는 약간 오른팔이 빨리 접히면서 헤드부터 올라갈 수 있도록 약간 가파른 스윙으로 하셔야 훨씬 더 스핀을 주기가 쉬워집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클럽 페이스를 열고 자, 오른팔이 빨리 접힌다는 기분으로 올라가면서 딱 네, 들어가면요. 그린이 바로 서서 1m, 2m 이상 굴러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자신 있는 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김용지 프로 혹시 자신 있나요? 아,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네. 한번 보여주시죠. 네. 또 남성분들이 하는 이 네. 띄우는 샷의 기분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이런 롭샷은 네. 저도 한번 꼭 도전해보고 싶은 약간 그런 욕심이 있어요. 롭샷 같은 경우는. 네, 근데 네. 약간 실수가 많잖아요. 네, 실수가 그렇죠. 많아서 네. 얼마나 뜰지. 오, 나이스! 이거예요. 저도 한번 도전해볼게요. 네. 네. 이 정도 가지고는 쳐주고요. 이 정도 가지고는 뛰었다고 할 수 없어요. 이게 뒤에서 보면 굉장히 멋있는 샷이기 때문에 아마추어 골퍼들이 꼭 한번 해보고 싶어 해요. 그렇죠. 저는 사실... 한 가지 팁으로 네. 그립을 굉장히 네. 저희가 보통 그립보다 슬라이스 그립을 잡아버리거든요. 그렇죠. 약간 위크 네. 그립. 위크 그립을 잡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헤드는 열리고 네. 스윙 궤도는 아웃인 스윙 궤도가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한번 높이 한번 뛰어볼게요. 네. 오! 이거예요, 이거. 우리 많이 떴죠? 네, 1.5배는 훨씬 더 떴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처럼 이렇게 두 프로분들이 잘 쳤던 이유는 무언가 여기서 힘을 들여서 탁 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헤드 무게로 가볍게 가파르게 들면서 헤드를 자신 있게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네, 대부분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띄우려고 헤드를 먼저 보내거나 자꾸 임팩 이후에 헤드를 들어버려요. 그래서 탑핑이 많이 나는 거기 때문에 들었다가 헤드를 자신 있게 잔디로 스쳐준다면 지금 문경돈 프로나 김영주 프로처럼 공이 뻥 떠서 그린에 안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샷을 일단 먼저 알려드렸는데요. 범프앤런도 한번 이용해서 핀에 붙여보시고요. 제가 지금 알려드린 띄우는 샷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뒷핀을 공략하는 방법을 짧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것 또한 어렵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굉장히 먼 거리를 쳐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두 클럽을 짧게 미스를 한 경우인데요. 지금 뒷핀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지금 그린 앞쪽에서 공략을 할 때 여기서의 가장 안 좋은 샷이라고 보면요. 확률이 떨어지는 샷은 띄우는 샷이에요. 여기는 뭔가 앞에 장애물이 없고 핀이 가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이 엣지부터 그린까지 이 넓은 공간을 다 이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또 굴리는 샷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저는 그린이 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유틸리티 클럽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퍼터가 4도라고 하는데요. 저의 하이브리드 5번 클럽은 25도라서 여기 앞에 엣지를 방해하지 않고 네, 방해받지 않고 그냥 굴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여러분들이 퍼팅을 하게 되면요. 엣지 저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번 하이브리드로 칩샷을 하는 경우인데요. 자, 여기서 5번 하이브리드로 칩샷을 할 때에는 클럽을 약간 공의 위치를 오른발쪽에 두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가 오픈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지금 중앙에 놨을 때는 클럽이 스퀘어지만 오른발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클럽이 사실상 이게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닫아준다는 느낌으로 약간 오른발쪽에 놓고 클럽 페이스를 약간 닫아주셔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최대한 그린 밑에까지 샤프트가 검지, 오른손 검지가 샤프트에 닿을 정도로 짧게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스탠스도 거의 뭐 반보 정도 벌린다는 느낌으로 좁게 서주셔야 합니다. 헤드보다는 왼손등이 살짝 앞서 있는다는 느낌으로 왼쪽 허벅지 안쪽에 핸드 퍼스를 취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약간은 숙인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내가 서서 퍼팅한다라는 느낌으로 셋업을 취한 상태에서 자 지금 남은 거리가 한 25m에서 30m 정도 감안한다고 했을 때 허리 정도 밑에 정도의 백스윙 크기면요 저 뒤에까지 충분히 갈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스탠스를 좁게 서고 클럽을 완전 짧게 잡은 다음에 허리 높이 밑에 정도의 백스윙 크기로 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엣지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런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아주 간단한 샷이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한번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